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산업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앱티브, 아마존이 인수한 중스, 그리고 GM이 인수한 크루즈, 웨이모와 바이두, 디디추싱, 그리고 알리바바가 투자한 오토엑스에이까지 로보택시 산업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산업의 어떤 산업적인 한계, 그리고 테슬라의 그 CEO로는 일론 머스크가 또한 보링 컴퍼니의 그 CEO로 있죠. 그래서 테슬라와 보링 컴퍼니와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일론 머스크의 빅픽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너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올린 테슬라의 수직통합에 관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은 혁신의 상징 테슬라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경쟁자 따돌리는 기가캐스팅과 4680 배터리셀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편은 모빌리티 왕국을 꿈꾸는 테슬라란 제목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로 완성되는 수직 계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다들 너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편에 있어가지고 모빌리티 왕국을 꿈꾸는 테슬라에 관해서는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뭐 충전 인프라, 에너지 사업 등등 해서 관심 있는 이 각각의 그 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한편에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을 영상을 좀 나누어서 올려주면 좋겠다 하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모빌리티 왕국을 꿈꾸는 테슬라 이 영상 중에 그 자율주행에 관한 부분을 별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슬라 자율주행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편인 로보택시에 관한 부분을 오늘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에 관한 자료를 제가 부지런히 이제 찾아봤는데요. 체계적으로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단편적인 사실들에 관해서만 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편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그 자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단편적인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시넷에 가보면 이 해시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정리를 해놨는데 그 2020년을 중심으로 한 자료라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자료는 또 가져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그 각주와 참고 자료 등을 여기에 화면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택시에 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다뤄볼까 하다가 그렇다면 로봇 택시가 되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올까에 대해서 먼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고 로보택시가 되면 어떤 변화들이 올지에 대해서 그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정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험업계에서 큰 변화가 올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고 또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니까 그 차대차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뭐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들이 서로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업계에 큰 변화가 올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테슬라가 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한 5개 주, 올 초에 5개 주, 텍사스를 포함해서 5개 주에서 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확장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45개 주로 이 보험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계에 있어서도 지금 자동차 사고가 감소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료계에서의 비용, 사회적인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 것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업계에 있어서도 이런 전기 자동차는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굉장히 부품 수도 적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가 적은 거에 대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고장률도 이제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에 있어서의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차 공유 업계에 있어서는 우버, 그랩, 리프트 등이 이런 카 헤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호텔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뭐 차박을 한다든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저렴한 숙소를 구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호텔 산업에 좀어나 크게 뭐 나쁜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축소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뭐 그런 시기가 돼서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그 영향 때문에 호텔 산업이 완전히 무너진다 뭐 이렇게는 우리가 또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렵고 그 당시에 가서 어떤 사회 현상이 또 벌어지는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업계에 있어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갈때뭐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시간이라든지 뭐 근데 공항이 또 외곽에 있기 때문에 외곽까지 가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또 부대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뭐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면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더잘 이용하게 된다면 항공업계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시간에 있는 그 항공편은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율 자동차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뭐차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으니까 출퇴근이 편리한 외곽 지역에서 이런 부동산의 수요가 좀 높아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요식업계도 드라이브 스루 같은 식당들이 업체들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스포츠 분야는 뭐 스포츠의 본질이 뭐 인간이 그 극한의 신체와 정신력으로 실력을 겨루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때도 같은 자율주행차 레이스 신설과 같은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방위 산업에 있어서 저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자를 수송하거나 할때 굉장히 위험 지역을 또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보택시를 이용해서 사람 없이 그런 물품을 또 운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다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군수적인 차원에서 또 이런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가 또 많이 이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호활동 분야에서도 어려운 지역에 구호 물자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차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거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또 콘텐츠 업계에서는 또 서로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운전하기 힘든 노인 어린이들이 또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 스스로 또 이동이 또 가능해질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차가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데이터 산업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고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전용 산업,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지어질 거고 그에 따른 어떤 전력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는 말 그대로 이제 로봇과 택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그 단계가 된 다음에 이런 택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무인으로 서비스가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로보택시고, 테슬라도 그런 단계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에 관한 지금 체계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대가 아직 완전하게 오지는 않은 거죠. 이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단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완전 자율주행 수준에 와 있긴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로보택시에 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조사 같은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단편적인 사실들만을 이렇게 쭉 찾아볼 수 있었고, 굉장히 통일성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보시고 나름대로 또 의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테슬라는 그 2019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 완전 자율주행이 2020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로봇 택시를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2020년에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2022년까지도 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는 2024년에 그 서비스를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2023년에 이제 구체적인 그 로봇 택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제대로 된그 양산은 2024년부터 들어가겠다. 그럼 2024년부터 들어가면 빠르면 2024년 말 또는 2025년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많이 지금 지연된 상태로 있는데, 이유는 그이 완전 자율주행 그 FSD 버전이 지금 10.69점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의 그 레벨 4에 가까운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그 기술이 발전해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던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없이 바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완벽한 기술이 될 때까지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에 이제 그 FSD 와이드 릴리즈가 되게 된다면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또 축적이 되고 또 FSD의 그 베타 버전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2023년, 2024년에 가서 이런 로보택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로보택시에 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원래 그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그 로봇 택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르러서 2020년에 그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내놓지 이제 못했고요. 올해 이제 4월 오스틴 기가 오스틴을 이제 오픈했죠. 기가 오스틴 공장을 오픈하면서 로봇 택시 계획에 대해서 한번더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로보택시 차량을 이제 곧 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23년에 그 차량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2024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시점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게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로봇 택시를 내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로봇 택시를 내놓는 시점이라든지 로봇 택시를 내놓는 결정, 시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저는 그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에 있어서의 비용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로보택시를 내놓았을 때 막상 이 비용이 높다고 하면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의 제조 원가 수준, 비용 수준이 된다면 그때 로보택시를 내놓겠다고 한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제가 앞서 쭉그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아실 수 있을지 거예요. 원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120년 역사 동안에, 120년 그 미국의 자동차 역사 동안에 그 제조 혁명은 단두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기 보면은 테슬라 자동차 제조의 세 번째 혁명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혁명은 바로 그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차 문화를 전부 자동차 문화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모델을 여러 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델 T 한 종류만 가지고 그 문화, 사회의 문화 자체를 다 바꿔버린 것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사회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델 T의 원가를 극적으로 이제 낮췄기 때문이었거든요. 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든지 일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전문화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포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원가를 극적으로 낮춰서 사회의 어떤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원가를 극적으로 낮춘 것이었죠. 이런 자동차의 어떤 그 혁명의 역사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또 계획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런 단계들을 보면 바로 헨리 포드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미국 세금 공제 받기 위해 배터리 전략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과 FTA 를 맺은 지역에 배터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차량에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소비자는 약 7,500불, 우리 하나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되죠.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 배터리 제조업체에게는 배터리 원가의 약 3분의 1, 30%의 그 텍스 크레딧을 또 준다고 하는 거죠.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그 테슬라는 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면서 원가의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원가가 3분의 1 이상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최근 이제 요 밑에 영상을 또 보시면은 그 리튬 전쟁이라 하는 영상인데, 이거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리튬 정제를 하기 위한 공장을 텍사스에 4분기에 지을 예정입니다. 이미 텍사스 주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4분기에 그 리튬 정제 공장을 지어서 이미 특허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특허 기술로 자연 친화적으로 다른 어떤 업체들에 비해서 33% 싸게 리튬을 정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리튬 정제를 하게 되고, 2024년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4년 4분기에. 그러면 이 배터리 원가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30%를 절감을 하고, 그리고 이 리튬 정제에 있어서 또 30%를 절감을 하면 배터리 비용만 60%를 원가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원가가 그만큼 낮아지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시점이 바로 2024년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말, 2025년 초가 되면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의 그 원가를 약 지금보다 한60% 이상 줄이고, 그때 또 차량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그 차의 그 원가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량의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그 낮은 원가로 일론 머스크는 로봇 택시 산업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그 빅픽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여기 보면 우버나 리프트나 웨이모 같은 플랫폼 그 기업들은 마일당 2달러에서 3달러의 어떤 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저렴한 비용인 거죠. 그런데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 지금의 2, 3불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가격인 18센트 정도로 책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른 그 플랫폼 업체라든지 카헤일링 서비스 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지금 1마일 가는데 2, 3달러 정도의 그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인데 18센트를 하겠다는 거지, 10분의 1의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의아하게 이제 쳐다봤는데 그게 거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어떻게? 원가를 그만큼 낮췄기 때문이죠. 여기서 배터리의 비용을 낮추고 제조 원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를 받고 하면서 굉장히 그 원가가 저렴해지면서 실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대로 그이 로보택시의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경쟁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어쩌면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로보택시 서비스를, 그렇다면 2024년, 2025년에 우리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볼수 있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카 헤일링 서비스를 하는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20년에 이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지금 다들 처해져 있고, 테슬라를 제외한 완성차와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 거의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도 테슬라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고, 지금 차량 공유 플랫폼은 그 원가에 있어서도, 비용에 있어서도 테슬라에게 굉장히 이제 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가 지금 2년이나 3년 후에 벌어진다는 것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완성차 업체와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들이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 로보택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전 자율 경쟁 그 기술이 완성된 다음의 단계가 바로 로보택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현상은 뭐냐 하면 그런 완전 자율 경쟁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사업에 먼저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와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들이요. 그러니까 단계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한 후에 로보택시로 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원가를 줄이면서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경쟁 업체들은 지금 그 중간 과정인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나 또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너뛰어서 로보택시 서비스로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업체들이 지금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멘붕에 빠져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구독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앱티브가 있는데요. 앱티브는 그 완전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굉장히 유명한 그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2015년에 업계 최초로 미국 자율중단 주행으로 그 횡단하는 데 이제 성공을 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2019년 9월 달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합작 법인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셔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들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앱티브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전기자동 퀄리티가 높은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거기에 앱티브가 소프트웨어를 얻는 구조로 지금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은 또 어떨까요? 아마존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인 죽스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죽스를 인수해서 그 로보택시를 해서 배송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보게 되면 그뭐 시속 120km로 다뭐 다니고 6개의 라이다를 뭐 설치를 하고 다수의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가 탑재됐다. 그러니까 라이다도 6개가 있고 레이더 센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렇다면 이 차의 비용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걸까요? 적어도 2, 3억은 되지 않을까요? 라이다 하나가 8천만 원이 되니까 이 라이다를 6개나 지금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레이더 센서도 있고 카메라까지 탑재되면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양산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 차를 쓰려면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벌어들여야 하는가, 아마존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관한 그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면 레이다나 라이다 카메라와 같은 시각화하는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러시아 업체인 그 얀덱스와 또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이 러시아 기업의 그 인공지능 서비스, 인공지능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또 로봇 택시를 만들겠다 하고 또 합작을 하고요. 또 웨이모는 이제 구글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그 웨이모 1으로 최초로 이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비용이 보면은 이 위에 라이다가 하나 8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차값이 한 2억에서 3억씩 나가니까 이 차를 양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팔리지가 않을 거니까. 물론 뭐 팔리겠죠. 팔리게 하겠지만 테슬라처럼 저렴한 비용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해 오다가 최근에는 좀발 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그 구글입니다. 중국의 구글인데 구글이 자동차 로보택시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처럼 바이두도 똑같이 또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허가를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충칭하고 우한에 그 차량 호출 서비스 앱인 아폴로 고를 출시해 가지고 이걸로 이제 차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충칭과 우한으로 제한돼 있고 충칭에서는 약 13평방킬로미터, 충칭에서는 약 30평방킬로미터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5G를 뭐 구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을 해야 되고 맵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쉽게 쉽게 그 많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데이터가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디디추싱 같은 경우도 뭐 2030년까지 100만 대에 달하는 인터넷 그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완벽한 그 자율주행 서비스가 돼 있지 않은 거고 오토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또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또 GM에서 그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를 인수한 겁니다. GM이 자율주행 회사인 크루즈를 인수한 건데 최근에 또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80대를 리콜 조치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또 무인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벗어나갖고 피닉스하고 오스틴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결점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지금 이런 로보택시 서비스로 산업으로 업체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그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 보링 컴퍼니의 CEO이기도 합니다. 이 보링 컴퍼니는요, 지하에 터널을 뚫는 그 회사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보링 컴퍼니는 일론 머스크가 그 LA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2016년에 이제 설립한 회사죠. 이 보링 컴퍼니가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 지하에 그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지는 지하 터널인 루프를 완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큰긴 대로가 있습니다. 약 2.7km의 긴 대로인데 굉장히 그 차량이 많아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세 개의 정거장이 있는데 지상에 두 개, 지하에 한개 정거장이 있는데 이곳을 그 25분 걸리던 것을 2분으로 단축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루프 안에는 62대의 테슬라가 승객들을 계속해서 나르고 있습니다.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그 실제로 이 터널을 뚫을 때의 화면인데요. 이 루프 공사는 2년 만에 완공이 됐고, 비용도 스테이션까지 포함해서 5,300만 달러가 들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이 터널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62대의 테슬라가 시간당 4,400명을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지금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운전자만 빠지게 되고,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되면 그것이 이제 로우 택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올해 1월 달에 세계에서 가장 큰그 IT 가전 박람회 CES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일평균 17,000명의 승객을 별 문제 없이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루프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동차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승객을 이동시켰다는 것을 현실에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 FSD 베타 버전이 올 연말에 와이드 릴리스가 돼서 미국 전역에서 FSD가 배포가 되고 드라이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많은 그 데이터도 쌓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 자율주행으로의 기간이 단축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로보택시 출시 시점도 엄청나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아까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배터리 부분에서 특히 이제 원가 절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량 가격도 굉장히 싸지고 테슬라로서는 거의 아까 배터리 부분에서 60%의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면 이 차도 그 상당히 그 원가가 낮아지게 될 거고 그 낮은 원가로 그 굉장히 저렴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이런 가격 경쟁력에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경쟁 업체인 완성차 업체들과 그 플랫폼 업체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합작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그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차근차근 원가를 낮추고 충분히 원가가 낮아지는 시점에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보링 컴퍼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 이런 로봇 택시 서비스가 실제로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게 된다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무인 자율주행차인 로봇 택시들이 엄청나게 이 도로에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를 업체로서는 많이 돌려야, 로봇 택시를 많이 돌려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교통 체증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그런 것까지 미리 염두에 둔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라스베가스에 교통 체증이 심한 곳에 루프라고 하는 지하 터널을 뚫어서 테슬라 자동차가 전용으로 다니면서 승객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걸 실제로 보여준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라스베가스의 컨벤션 센터 관계자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그리고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많은 로봇 택시들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을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는 이 루프라고 하는 지하 터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그 지하 터널 루프를 뚫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가장 그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이 루프를 적은 비용으로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테슬라의 이 로봇 택시가 보링 컴퍼니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테슬라 로봇 택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콘텐츠를 다뤄봤는데요. 뭐 앱티브라든지 아마존 뉴스, 그리고 GM의 크루즈, 웨이모, 바이두, 디리추싱, 그리고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있는 오토엑스 1위까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차근차근 자신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이 이들 업체들하고 다른 점이죠. 테슬라는 그 충분히 그 원가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원가를 낮추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 충분히 그 원가를 2024년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배터리 보조금을 받고 33% 저렴한 비용으로 리튬을 정제하면서 배터리 비용을 그만큼 낮추게 되고, 대량 생산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로 차량 가격도 낮추게 되고, 그래서 총체적인 그 차량 원가가 낮아지면서 로봇 택시에 진입할 때쯤 되면 충분히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원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마일당 2달러에서 3달러의 그 비용의 10분의 1인 18센트를 제공하면서 그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 아닌가. 그리고 이런 로봇 택시들이 거리로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오히려 교통 유발을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링 컴퍼니가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지하 터널인 루프를 건설하고 테슬라 로봇 택시가 그곳을 전용으로 다닌다면 사람들은 이 테슬라의 로봇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런 일련의 단계들이 모두 그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단편적인 사실들을 모아보고 분석하다 보니, 이것들이 모두,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그 일론 머스크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던가, 큰 그림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한번 이런 사실들과 제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